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랜만에 거진낭으로 왔습니다. 자, 거진낭으로 왔는데요, 요 앞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, 자, 저 방파제 끝쪽에도 예,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한번 화면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배로 늘렸습니다. 아, 여기 한 분이 계시고요. 아, 여기도 한 분이 계시네요. 자, 여기도 계시고, 자, 이쪽에도 계시네요. 자, 여기는 조금 이따 가보기로 하고요. 자, 여기도 너머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고기가 많이 있는데요, 사장님이 영상 찍는 걸 원하지 않으셔 갖고, 자,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초입에도 고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아, 고기 물었는데요. 예, 던지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. 아, 떨어졌네 근데. 자, 저 안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합공치, 예, 합공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예, 내항 쪽으로요, 이렇게 안쪽으로 부두가 있는데요, 여기서도 예, 낚시들 많이 하시고요, 이쪽에도 많이들 지금 예,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. 자, 오늘 만조 시간이 7시 한 10분쯤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한 2시쯤 됐는데 물이 다 빠져갖고 고기는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고등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예,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. 아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요, 하얀 방파제, 예, 그쪽에서 한 아침에 열 몇 마리를 잡았다고 하시네요. 자, 물때가 좋아지면 예, 고등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방파제 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는요, 예, 합공치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밑밥을 안 뿌려주고 하시네요. 예, 한 네다섯 마리씩 잡으신 것 같은데요, 밑밥을 안 뿌려주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안쪽 들어오는 입구에는 예, 합공치가 밑밥을 뿌려주니까 버글버글하게 보입니다. 아, 그런데 여기는 밑밥을 안 뿌려주시네요. 아, 밑밥을 안 뿌려주면 예, 고기가 있긴 있다는 것 같은데 예, 잘 안 무는 것 같습니다. 자, 고기를 집어를 해놓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고기 한두 마리씩 잡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. 이쪽에는 밑밥을 안 뿌려줘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거진낭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. 자, 앞쪽에는 예, 밑밥을 안 뿌려줘서 고기가 잘 안 보이고 있고요. 자, 이쪽에는 예, 요 사장님 한 분이 낚시를 하시는데 밑밥을 뿌려주시고 하시니까 예, 고기가 바글바글합니다. 예, 고기도 보입니다. 자, 영상 찍는 걸 원하지 않아서 안 찍었고요. 자, 이제는 내항으로 들어가서 예, 부두 쪽에 고등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, 살펴보고요,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기가 신통치 않습니다. 예, 정갱이 몇 마리를 잡아 놓으셨네요. 자,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어가 많이 나왔었는데요, 오늘 자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고등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옆에 분은 어떻게 좀 잡으셨나 모르겠네요. 저 일행들이 같이 오신 것 같은데요. 사장님, 어망 좀 봐도 돼요? 네. 자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예, 조항이 어떤지. 예, 역시 시원찮네요. 자, 아, 여기 굴러다니네요. 역시 정갱이만 한 1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. 고등어는 짝뻥이네요. 아, 그래요? 예, 근데 고등어 잘 안 나오죠, 지금? 아니, 어저께 많이 나왔어요. 어제 많이 나왔어요? 어저께 많이 나왔어요. 아, 그렇구나. 몇 시쯤에요? 어?
어제 몇 시쯤에? 어저께 한 10시부터인가? 10시부터 많이 나와요. 저녁 10시? 아침 10시? 아침 예. 10시부터요? 예, 그 정도 많이 나와가지고. 예. 일부 잡은 건 다 아이스박스에서 차에다가 칠어놨어요. 아. 요건 지금 나도 잡은 거예요. 잠깐 잡은 거고. 예. 어저께는 물방고기반. 아, 그랬었구나. 자, 어제는 여기 물방고기반이었었는데요. 오늘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낚시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쭉 하고 계시는데. 자, 오늘은 잘 안 나온답니다. 자. 아침에 바람이 불어가지고.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. 바람이 좀 잠잠해지고. 아, 아침에 바람이 좀 세게 많이 불었답니다. 예, 그 영향이 있어서. 철수한 사람 많다. 아, 예, 영향이 있어서. 예, 철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예, 그래서 많이 안 나왔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. 저는 또 총호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